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그 처음 이제 또 3월달 처음 시작입니다. 취득세 이제 처음부터 할 겁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오신 분? 아, 예. 오늘 그 저는 세법 담당합니다. 그래하시고, 예,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는 거는 그죠?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것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팔았다. 요 3단계죠. 그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 하는 거는 취득 활동, 보유 활동, 양도 활동 세 가지인데 아파트 샀다. 그죠? 아파트 하나 샀다. 뭐 대표적으로 그죠? 요 샀을 때 내는 세금이 뭐죠? 취득세. 그죠? 그리고 요 살고 있으면은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죠? 무슨 세를 하죠? 재산세. 그죠? 이걸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있으면 그 세금 내야죠. 무슨 세죠? 양도소득세. 그죠? 줄여서 뭐 양도세. 요거 세 가지. 우리 공부할 거. 그죠? 딱 세 가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알겠죠? 그 같은 재산세인데, 같은 거죠, 그죠? 재산세인데, 만약에 이제 재산이 가액이 좀 높다,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집이 여기 10억짜리다. 주택인데, 10억짜리면은, 우리 법에서는 요 6억 기준입니다. 6억까지 내는 것은 재산세 내고, 알겠죠? 6억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요걸 내죠, 그죠? 종부세, 이렇게. 요것도 결국 재산세다, 그죠? 재산세인데, 세목만 다릅니다. 6억까지는 재산세, 6억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라는 재산세.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아, 종부세가 하나 들어온다, 그죠? 종합부동산세. 같은 재산세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취득세, 요 취득세인데, 우리가 이제 등록세나 요게 포함되었고, 그죠? 전세권 같은 거, 요거 따로 전세권 등기해야 되죠, 그죠? 요런 등록할 때요 등록세. 요게 이제 면허하고 묶어서 등록 면허세인데, 그거는 빼버리고, 우리 시험 관련 없으니까 등록세다. 그런데 요 핵심은 요거 세 개입니다. 알겠죠? 세 개고. 요게 또 하나,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 하시면은 내는 세금이 있죠. 무슨 세죠? 예, 사업소득세. 요거. 이게 간혹 한 문제씩 나옵니다. 시험에. 요게 사업소득. 이거하고는 다르잖아. 그죠? 요거는 팔았을 때고, 그 수익이 생겼을 때 내는 사업소득. 요런 거는 말하자면은, 한 문제 나올 경우가 있고, 안 나올 경우가 있는 거고, 요거는 항상, 예, 요거는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요것도 세 문제, 요거 여섯 문제, 이런 식으로. 핵심은 이거다, 그죠? 요것도 나중에 추가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요거다, 그죠? 요건데, 그럼 요, 이제 모든 우리의 시험 다 하면 요 여섯 개다. 핵심은 세 개인데, 그럼 공부하는 게 뭐냐? 첫째, 세금 누가 내느냐? 이겁니다. 세금 내는 사람, 납세 의무자, 그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양도세는 양도한 사람, 그 사람이 세금 낸다, 그죠? 두 번째는 뭐를 취득했을 때 세금 내느냐. 과세 대상, 요거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내는 항목을 정해놨죠, 그죠? 부동산을 취득하면 요거 내야 된다. 또 재산, 어떤 재산, 팔았을 때 어떤 물건, 딱 정해져 있죠. 물건, 물건. 그 과세 대상. 그럼 이제 우리 또 요거, 그죠? 만약에 1억짜리 샀다가 오늘 1억 5천에 팔았다. 그럼 1억에 살 때 1억 주고 샀다, 그죠? 1억 주고 샀을 때 요 1억에 대한 내는 세,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무슨 세? 취득세. 그죠? 1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요 내는 세금을 뭐라 하죠? 재산세.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을 때 5천 남았죠. 요거 5천만 남았다, 그죠? 내는 세금 무슨 세?
양도세, 그죠? 요걸 뭐라 하죠? 예? 취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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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뭐, 이력을 뭐라고 부르죠? 과세 표준. 요걸 뭐라 하죠? 과세 표준. 알겠죠?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 알겠죠? 재산세, 요게 세금 내잖아. 그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의 가액. 양도세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이. 요게 과세 표준이다. 그죠? 요게 과세 표준.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한 가액. 그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의 값, 가액. 양도세는 요거니까 요걸 뭐라 한다? 양도 차이. 요걸 우리는 과세 표준, 요걸 뭐라 하고? 세율. 요걸 뭐라 하고? 과세 표준. 말을 하세요. 알면 가만히 말고. 요걸 뭐라 하고? 세율. 그 세 번째. 과세 표준. 이렇게. 아, 취득한 물건 값. 그죠? 요거 과세 표준. 요거는 세율. 알았죠? 그죠? 요거 네 가지 알아봅니다. 요 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을 한다. 그죠? 항상 요 네 가지. 그 이제 세법 공부하면서 요 네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공부하는 이거니까.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한 번 더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제 요 세율에 오면은 기본 세율이 있다. 그죠? 우리 취득세 하면은 기본이 몇 프로냐? 4%입니다. 양도세는 이거는 최저 6에서 42%까지 요리 되죠. 그죠? 6에서 42. 양도세는 이게 훨씬 높죠. 그죠? 취득세는 4%고 양도세는 최저 6에서 요 금액에 따라서 42%까지 있습니다. 예. 그럼 재산세, 주택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잖아. 요거는 매년, 이거는 한 번 내는 거잖아. 그죠? 취득세는 한 번 내면 끝입니다. 양도세도 한 번 내면 끝이죠. 그죠? 그런데 재산세는 매년 내야 되죠. 매년 요거는 0.1에서 0.4% 안에서 매년 냅니다. 그 가액에 따라서. 네. 그 여기 세율, 요런 세율이 이제 기본 세율이죠. 그죠? 이걸 우리는 표준 세율이다. 그죠?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과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샀는데 별장을 샀다. 이런 거는 세금 많이 과세하겠다. 그죠? 요거 우리가 중과세율이다. 또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거는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과세 안 하겠다. 비과세 있다. 그죠? 요거는 세금 과세하는 거. 요건 세금 내야 되죠. 그 세금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납부. 그죠? 납부.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그죠? 양도세는 양도일 그 달의 월말로부터 두 달. 재산세는 7월 달과 9월 달. 세금 낸다. 하나는 이제 합니다. 그죠? 세금 납부. 그럼 납부 언제까지 세금 내느냐? 정해놔야 되잖아. 그죠? 납부. 그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은 납세 의무가 소멸되죠. 소멸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잖아. 그죠? 다 끝나버리죠. 그죠? 이제 요런 과정으로 하게 됩니다. 세법 공부는. 물론 이제 여기 약간 이제 추가하는 게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 기타. 예를 들어서 취득이 무슨 소리고, 취득에 대한 개념. 이런 거. 양도가 뭐고, 양도에 대한 개념, 이렇게, 그죠? 요런 거 조금 추가하면 되는 거고, 핵심은 이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요거 할 겁니다. 이달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하는 요거 취득세 시작인데, 요 취득세, 요걸 먼저 하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요거 할 겁니다. 양도세. 요거 끝나고 나면은 재산세, 요런 식으로, 예, 취득세부터 오늘 요거 합니다. 예, 취득세. 교재는 거기에 70페이지 보세요. 예, 취득세 나오죠. 그죠? 예, 그 70쪽에 보시면은 취득세. 그 취득세가 나와 있다. 그죠?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에서 우리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하셨던 분들은 한번 더 복습하시고, 자,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이해를 하시고 하세요. 보세요. 여기에 대한 취득의 개념이 뭐냐. 우리가 샀다, 취득했다는 거는 돈 주고 샀다, 그죠? 매매로 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득하면 전부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집을 하나 지었다, 신축, 요것도 취득입니다. 기존에 있던 집을 한층 올렸다, 정축했다, 그죠? 이것도 취득세 내세요. 세금. 예. 그래서 취득의 모양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신축, 매매, 정축. 그럼 신축했다는 거는 요거는 처음으로 취득했으니까 이런 걸 우리 앞으로 용어가 무슨 취득이라 한다? 원시 취득. 요런 게 이제 우리 세법에서 용어죠, 그죠? 원시 취득이라 하고, 요런 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승계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다, 이랍니다. 승계. 요런 거는 우리가 정축 같은 거는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죠? 간주. 그래, 다른 말로 의제 취득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의제. 그런데 이제 요 정축은 요걸 원시로 보는 분도 있는데,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축은 원시, 요거는 의제로 보세요. 그게 더 타당한 겁니다. 그 정축도 그 부분을 원시로 보지만 실제 정축은 요래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정가액에 과세 표준을 하거든요. 건물이 있잖아, 그죠? 건물이 만약에 1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요 정축했습니다. 정축했을 때 요 정축으로 만약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3천만 원 들어갔다. 요 비용을 세금하는 게 아니고 요게 3천만 원 들여서 정축함으로써 원래 가액이 얼마 증가됐느냐? 그 증가된 부분 요걸 취득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세금 낸다는 거는 원시가 되지만은 그 금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기 때문에 요걸 취득으로 간주한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집을 지었을 때는 신축할 때 그 신축 비용이 만약에 5억이 들어갔다. 요게 세금 내라. 그죠? 그런데 정축은 정축 비용이 만약에 1억이 들어갔다. 요게 아닙니다. 요게 과표되는 거. 요게 과표가 되면 원시가 되지만 요게 과표되는 게 아니고 정축 비용 들어간 게 아니고 정축으로 인하여 그 건물의 가액이 증가된 거. 알겠죠? 정축으로 인하여 요 원래 기존의 금액 건물 가액이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 증가된 부분. 요게 가액이 만약에 증가가 5천만 원 증가됐다. 그 5천만 원 요거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요걸 뭐로 간주한다?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제 취득이 맞습니다. 알겠죠? 예. 근데 이거 이제 이걸 어떤 분은 자꾸 질문하시는데 어떤 책에는 이게 이제 의제가 되기도 보니까 자꾸 질문하시는데 그러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이런 건 의제냐 원시냐 이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정확히 하면 의제가 맞고 예. 우리는 요리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원시는 뭐라 그랬죠? 신축, 승계는 뭐죠? 매매, 의제는 뭐죠? 정축. 알았죠? 그죠? 딱 세 개 아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취득세다. 그죠? 취득세가 우리 교재 보면 70페이지부터 그 143조까지 나옵니다. 약 한 70페이지 같이 나오죠. 그죠? 예. 그 내용이 뭐냐? 그 첫 번째 보세요. 70쪽에 보시면 취득세 개요 보세요. 그 70페이지 보면 취득세 개요 한번 읽어볼까요? 취득세 개요 보니까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또 취득 사실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종전의 취득세, 재산 취득세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공부해 등기 등록에 과세되던 종전 등록세를 통합하여 2011년부터 취득세로 과세되는 조세다. 그리고 아래 특징이 쭉 나오죠. 그죠? 예, 우리 취득세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취득한 자가 세금 낸다. 그죠? 우리 취득세는 건물을 취득했으면 세금 낸다. 그럼 그걸 제가 지금 취득에 대한 기본 개요를 요약해서 이렇게 하나 해볼게 보세요. 자, 요거는 우리 이렇게 부동산, 그죠? 등을
취득했다. 취득하면은 취득세, 양도하면은 양도세, 보유하고 있으면은 재산세. 그죠? 부동산 등을 취득했는데 요 취득의 모양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시 취득. 또 하나는 승계 취득. 또 하나는 의제 취득이 있다. 그죠? 요 취득의 모양이 세 가지다. 원시, 승계, 의제가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자,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자, 납세 의무자. 세금 내야 되겠죠. 그죠? 그 취득한 자입니다. 우리의 취득한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취득한 자 이라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 취득한 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뭐냐? 취득세다. 그럼 모든 세금은 그 취득한 물건의 가액, 그걸 우리는 과세 표조이라 하고, 요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한 이 세금을, 요 세금을 자진 신고 납부합니다.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60일 내에 해야 됩니다. 60일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조세다. 제가 그냥 요래 모양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예. 안에 내용은 간단하죠. 그죠? 뭐냐 하면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세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조세. 그죠? 취득세 개요입니다. 알겠죠? 취득세가 뭐냐?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세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조세다. 그죠? 그런데 우리 요 취득세 규정 내용이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요 속에. 그 우리 교재 한 7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그죠? 그 내용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전부 다 열거해 놨습니다. 하나하나. 예. 즉 말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동산 등 하면 이게 뭐냐? 과세 대상. 그죠? 요거는 과세 대상을 말한다. 요거는 과세 대상.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과세 대상이다. 그죠? 과세 대상 여기 있잖아. 과세 대상. 그 여기 또 있죠. 그죠? 납세 의무자, 취득한 자, 납세 의무자. 그죠? 여기 나와 있고. 다음에 과세 표준 여기 나와 있죠.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그죠? 세율이 나와 있다. 그리고 요 세율 나와 있고, 그죠? 납부 나와 있죠. 납부는 언제까지 하느냐? 취득일로부터 60일. 그죠?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낸다. 그죠? 그대로 다 들어있잖아. 그죠? 그냥 모양만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양 만들 필요가 없잖아.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부분적으로. 취득의 형태가 뭐가 있느냐? 뭐더? 원시. 다 같이 시작. 원시. 성계, 의제, 세 가지 있구나. 그죠? 요게 취득세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이제, 요게 대한 이제, 그죠? 그러면 과세 대상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거 법으로 열거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죠? 법에 열거된 1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4가 있고, 요런 이제 형태 종류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알아보고, 납세 의무자에 대한 거 알아보고, 과세 표준 알아보고, 그죠? 세율. 그 다음에 요 신고 납부 취득일부터 60일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특징. 요 세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취득세는 뭐냐? 이거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국세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요거 있죠. 그죠? 간단하게 요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구분해서 요렇게. 안에 끊어가지고. 위에 거는 지방세, 아래쪽은 국세. 알았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 양도세, 요런 사업세, 요런 국세입니다. 국세. 알겠죠? 요거는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거. 국세라는 거는 국세청.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거. 요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거. 알았죠? 지자체. 지방세를 한다. 간단하게 요거 세 개, 지방세, 아래쪽은 국세다. 그죠? 우리 그러면은 취득세는 지방세다. 특징. 우리 그죠? 취득세는 지방세. 지방세인데 요거는
특광도에서 징수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한다. 그래서 우리가 특광도세다 이랍니다. 여기에서 징수해서 여기에, 그죠? 예, 말하자면은 자금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죠? 특광도세. 그럼 특광도세, 지방시로서 특광도세인데 요거는 또, 예, 특광도세다. 그죠? 취득세는 대표적인 뭐냐 하면은, 그죠? 요거는 유통세죠. 그죠? 보유세가 아니고 재산세는 보유세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소유권이 유통되죠. 그죠? 유통단계에 과세는 유통세다. 유통세라 이랍니다. 또, 요거는 응능과세다. 이런 표현합니다. 응능과세. 용어가 조금 어렵죠. 그죠? 요 말은 뭐냐면은 능력이 능력에 응하여 세금, 집을 샀으면은 국민으로서 세금 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집 샀다. 그래 보는 겁니다. 요 반대말이 뭐냐면은 응익 과세. 이익이 생겼으니까 세금 내라. 요거는 양도세 같은 거. 응익 과세라 하고, 취득세는 당연히 납세 의무 있잖아. 우리 그죠?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집 샀네. 그 세금 내라. 응능과세. 요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거 용어입니다. 응능과세다. 이래 보는 거죠. 양도세는 이익이 생겼다. 이익. 응익과세를 합니다. 그래, 요거는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담세력이 있다. 이런 표현합니다. 담세력. 세금을 부담할, 낼 능력이 있다. 요런 용어는 몇 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말 뜻은 그냥 읽어. 아, 취득세는 억능 과세를 하더라. 또 담세력이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고, 그죠? 요거는 우리는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에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물세라 한다. 물건 소재지에서 과세합니다. 요거는 그 물건이 있는 곳, 물건 소재지에서 과세하죠. 그죠? 물건 소재지 과세합니다. 알겠죠? 우리 쉽게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에서 과세하고 국세는 사람 주소지입니다. 알겠죠? 저기 나와 있는 저 지방세 있잖아. 그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양도세, 또 종합부동산세, 저 사업소득세, 국세는 사람 주소지 중심, 주소지에서 과세합니다. 알았죠? 물건 소재지다. 요런 거는 우리가 또 보통세를 합니다. 보통세. 우리가 하는 건 모두 보통세다. 그죠? 요런 게 이제 뭐 기본 특징, 특징. 그죠? 60일 내에 세금 안 냈다. 만약에 못 냈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그죠? 요런 거. 요런 이제 가산세, 유통세, 뭐 특광도세다, 응능세다, 물세 이런 걸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한번 예, 그게 뭐냐 1페이지부터 69쪽 우리 교재 앞에 나와 있는 거 그게 요겁니다. 요런 내용 알겠죠? 용어 가산세니 뭐 이런 세금 있잖아. 그죠? 요런 말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앞쪽에 예, 한번 정리합니다. 나중에 총론 용어 정리다 이래 보시면 되고 우선은 이제 요런 걸 이제 하면서 아, 말뜻 간단간단히 이해하고 한번 요 정리할 거니까 나중에 예,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다. 그죠? 자, 이제 책을 한번 봅시다. 교재. 교재 보면서 거기 보면은 아래 보면은 특징 나와 있죠. 그죠? 뭐 방금 제가 특징도 몇 가지 말씀드렸고 거기 뭐 교재 쭉 열거되어 있네요. 그죠? 바로 문제 하나 보세요. 예, 오른쪽에 문제.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1번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거 찾아보세요.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나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대장에 취득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다. 그 사람은 무슨 세 내야 되죠? 재산세 내야지. 그죠? 과세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 그 사람은 이미 취득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재산세 낼 사람입니다. 그죠? 취득세 아닙니다. 2번. 취득세는 양도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에 대하여 양도에게 과세하는 무슨 세?
양도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잖아. 그죠? 양수인에게. 틀렸다. 그죠? 3번. 조세의 분류체계상 구세. 우리가 구, 왜? 구 있잖아. 그죠? 동구, 서구, 뭐 수성군 있잖아. 그죠? 구에서 징수하는 게 아니고 특광도라 그랬잖아. 그죠? 특광도세다. 틀렸다. 그죠? 4번.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에 대하여 취득적에 소유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무슨 세? 재산세. 알겠죠?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과세하는 겁니다. 알았죠? 5번. 취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 과정에서 담세력,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부과시키는 조세다. 틀림없죠? 정답 5번 이렇게. 답은 5번이다. 그죠? 요게 이제 취득세 개요다. 자, 넘겨 보세요. 두 번째 가니까 이제 뭐가 나오죠? 과세 대상. 우리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열거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열거되어 있는 거는 그죠? 이거 먼저 알아보면 되잖아. 그죠? 요 과세 대상 14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그리고 차량. 그리고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그리고 광업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업권,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어장 같은 거, 어업권, 그리고 임목, 그리고 회원권, 요 다섯 개,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콘, 종,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이렇게. 요 회원권 다섯 개. 그래서 모두 몇 개냐? 14개. 요런 걸 취득하면은 취득세 내세요. 요 법으로 딱 열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여기서 빼고 더하고 못하잖아. 그죠? 법에 딱 정해져 있죠. 아, 이거 취득하면 세금 내야 되는구나. 토지 건축물, 자, 같이 읽어봅시다.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임목, 골프, 콘도, 종합, 승마, 요트, 회원권. 이건 회원권, 회원권. 알겠죠? 다시, 뭐라 했죠? 골프, 콘도, 종합, 승마, 요트, 회원권. 하나, 요거 조금 낯선 게 임목이 있잖아. 그죠? 임목이라는 거는 요, 설립자, 입. 목, 나무 목자 씁니다. 서 있는 나무다. 살아있는 나무. 요거는 우리가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임목에, 민법에 보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 뭐 대나무 밭, 또 뭐 뽕나무 밭, 나무 키우는 거 있잖아. 그죠? 이런 밭, 밭, 나무. 중목 있잖아. 그죠? 키우는 거. 그런 보존등기가 된 나무, 수목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냥 요래 이해하세요. 나무다.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 요걸 우리가 임목이다. 이거는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존등기가 된, 등기가 된 요 나무. 어떤, 그죠? 대나무 밭, 뭐, 뽕나무 밭, 이렇게 이런 거. 이런. 알겠죠? 요런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뭐 세법에서 나무, 아, 나무를 말하는구나. 그게 임목이다. 그죠? 그리고 요런 회원권. 알았죠? 그죠? 그럼 요거. 자, 하나씩 한번 보세요. 1번 아래 보면 토지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죠. 아, 토지가 뭐고? 토지 몰 뿐 아무도 없잖아. 그죠? 토지 보면은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게 전에 지적법이었죠, 그죠?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다. 우리 지적공부의, 예, 지적이 모두 몇 개죠? 28개. 예. 맞습니까? 지적. 거기에 또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그죠? 아, 등등. 그 토지, 뭐 토지는 땅. 그죠? 아래 내려갑니다. 건축물이 뭐고 나와 있죠. 일단은 이따요 잠깐 보도록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은 자 그거는 이따 보고 자 뒤로 넘기세요.
설명드리니까 77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문제 잠깐 한번 보세요.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계세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게 있네. 과세 대상. 그죠? 2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여기 없죠? 아니네. 답 2번. 2번이 답이죠. 3번, 골프 회원권, 여기 있죠? 그죠? 과세 대상. 4번,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다. 토지 여기 있네. 그죠? 5번, 성마회원권도 여기 있다. 그죠? 과세 대상인데, 2번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종류, 큰 종류가 시험에 나오지. 다음 중 토지란, 이렇게. 건축물이란 뭐냐. 이렇게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그 지난 올해 한 20년 넘었죠. 20, 우리 벌써 몇 회입니까? 28회입니까? 27년 동안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여기 내용에 묻는 게. 한 번 딱 나왔고, 내용은 잘 안 냅니다. 안 내고, 이제 종류. 예. 다음 중에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만 열거되어 있는 거. 맞는 거, 틀린 거. 요건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요렇게 시험에 나오지. 아니, 내용도 봐도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토지 물품은 아무도 없잖아. 건축물. 이따 우리 잠깐 보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예. 뒤로 갑니다. 77쪽. 고 아래 보면은 취득의 개념 나와 있죠. 아, 여기 요거다.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세 가지 시작. 원시, 성계, 의제. 아, 요게 취득의 개념. 알았죠? 개념. 자, 원시 그랬다. 원시 대표가 뭐죠? 신축. 아, 요거는 신축. 성계의 대표는 뭐죠? 매매. 의제의 대표는 정축.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잖아. 그죠? 정축하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그죠? 매매 나왔다. 우리가 요 매매 나오면은 요 매매하고 항상 같은 성격이 두 개 있다. 그죠? 매매와 같이 다는 게 두 개 있고, 요거 매매하고 매매, 우리가 이제 성계취득에 쓰면은 매매는 돈 주고 샀다. 아버지로부터 성계취득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았다. 뭐죠? 상속. 아버지 살아 생전에 받으면 뭐죠? 정여. 다른 사람부터 받으면 뭐죠? 기부. 그죠? 이거는, 요거는 뭐냐? 무상. 요거는 뭐죠? 유상. 요거 두 개. 매매와 같은 게 있다. 뭐죠? 그렇죠. 교환 또. 현물, 출자. 기억하세요. 교환, 현물, 출자. 매매, 교환, 현물, 출자는 한 덩어리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매매, 교환, 현물, 한 덩어리다. 알았죠? 요거는 유상. 돈 주고 산 겁니다. 요거는 무상. 그렇죠? 유상, 무상. 그럼 이제 건축물을 우리가 신축할 수 있다. 그죠? 자, 보세요. 건축물을 새로 지었다. 여기 원시. 토지를 원시도 할 수 있다. 토지. 토지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땅. 그렇죠. 매립, 간척. 매립이나 땅을, 그죠? 바닷물, 바다나 하천을 우리가 매립 간척함으로써 토지를 조성할 수 있다. 그죠? 예.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자동차 만들 수 있죠? 뭐라 하죠? 자동차 만드는 거. 제조. 제조. 아, 자동차 만드는 거. 제조. 제조를 하잖아. 기계 만드는 거 뭐라 하죠? 제조. 항공기 만드는 거는? 조립. 항공기는 조립에 탑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박 만드는 걸 뭐라 한다? 건조. 건조를 하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자, 다시. 건축물의 뭐, 신축. 토지의 매립 간척. 차량기계의 제조. 항공기. 다시. 항공기. 조립. 선박. 건조. 알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광업권, 어업권, 요거 광업권, 어업권은 우리가, 그죠? 요거 주무관청에 가서 허가나 인가 받아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광업권이나 어업권은 요건 내가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는 걸 우리가 출원한다, 출원. 출원, 이렇게 표현하죠. 출원, 이렇게.
출원, 예. 한두 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죠? 그 요걸 우리가 점유로 인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내꺼 되는 거, 무슨 취득? 그렇죠. 시효 취득. 알았죠? 시효. 그죠? 시효. 그래서 원시들은 시작. 신초. 다시 시작. 신초. 한 번 더 시작. 신축, 매리 간척, 제조조리 건조, 출원 시효. 요런 게 원시 시득 종류다. 그죠? 뭔 말 알겠죠? 그죠? 다시 보세요. 건축물의 신축, 토지 매리 간척, 차량기계, 순수대 돼 있잖아. 그죠? 제조, 항공기는 조립, 선박은 건조, 광어는 출원, 나머지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 알았죠? 다음에 이런 거 있다, 그죠? 보세요. 내가 요거, 밭전자. 밭이라는 요 땅을, 그죠? 지목을 변경합니다. 지목을 변경했다. 밭에다가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대로 지목을 변경했다. 요 지목을 변경해서 요 밭에 말하면은 시가 표준액이 100원짜리였는데, 요걸 지목을 병행하고 나니까 여기 130원 됐더라. 밭의 지목은 100원이었고, 그죠? 대의 지목은 130원이다. 여기 금액이 올라갔죠, 그죠? 여기 30원이 늘어났다, 그죠? 요거 세금 내라. 요거 정가분 요거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그 요게 의제 취득입니다. 요거 세금 내라. 그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정가분. 알겠죠? 그게 의제 취득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했거나 또는 종류를 변경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선박 있죠? 그죠? 화물 운송용 선박을 사람, 승객 운송용 선박으로 개조함으로써 그 선박의 가액이 증가했다. 그 증가분에 대하여 세금 내세요.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정축이나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은 그 증가액, 그 증가액이 있으면은 요거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취득한 걸로 보고 요거 세금 내라. 그죠? 증가액. 그래서 요 증가액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알았죠? 그래서 이걸 의제 취득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과점주주. 과점주주. 이 사람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이 사람 우리가 과점주주라 이랍니다. 알겠죠? 과점주주. 예. 혼자서, 그죠? 100% 가지고 있다. 이걸 뭐라 하죠? 혼자서 가지고 있으면. 응? 혼자 다가 있잖아요. 뭐라 하죠? 응, 그렇죠. 독점. 뭐, 알면서 가만히 있노, 그거. 응? 독점하죠, 그죠? 두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뭐라 하죠? 100% 나눠가 있으면. 혼자 다가 있으면 독점이라 합니다. 그죠? 두 사람이 나눠가 있으면 뭐라 하죠? 탁구 두 사람 치잖아. 두 사람 치면 뭘 하죠? 그렇지, 복식을 하잖아. 복식. 복점이랍니다. 두 사람이 점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복점. 그럼 3인 이상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이걸 뭐라 할까요? 과점이랍니다. 과점. 아니? 그 중에서 과점 주주를 하는 사람은 그 중에 50% 초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 한다? 과점 주주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점 주주 나왔다. 몇 프로 초과? 50% 초과 소유한 자.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과점 주주입니다. 뭔 말이고 하면은 이 과점 주주라는 거는 이런 회사, 어떤 회사가 있으면은 그죠? 이 회사에 이런 과세 대상물을 샀는 건 아닌데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50% 초과 취득했답니다. 이 회사 주식을. 그럼 이 회사 주식을 50% 초과 취득했으면은 이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답니다. 간주. 알겠죠? 만약에 이 재산이 만약에 10억이다.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60% 취득했다. 50% 넘었죠. 그럼 60% 취득했으면 얼마냐? 6억이잖아. 그죠? 6억만큼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답니다. 간주. 이걸 취득한 건 아니고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 회사의 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걸로 보고 요거 요거 취득세 내세요. 요거 취득세 내세요. 요게 간주 취득입니다. 알겠죠? 의제 취득. 그러면 의제 취득에 들어가는 거는 정축,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다. 그죠? 요런 모양들이 있다. 그죠? 좀 다양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를 하시면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취득세 낼 때는 물건 사서 세금 내잖아. 그죠? 실무에는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법 규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취득의 형태가 이렇게 좀 다양하다. 근데 시험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우리는 항상 법에 보면은 이 실무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보다 마찬가지죠. 전부 뭐냐 하면은 특별한 경우 이거 공부합니다. 예, 특별한 경우. 잘 안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알겠죠? 요런 경우 법에 정해놨죠. 왜? 나중에 다툼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정해놓은 거, 이걸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그죠? 특별한 경우. 그래, 실무했던 사람들은 전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근데, 시험하고는 다르죠. 그죠? 시험에는 이제 이런 걸 해야 되죠. 그죠? 알겠죠? 그죠? 예. 그 시험, 가보면 또 여러분들은 어디 이런 거 뭐, 선박 사고 팔고 잘 안 하잖아. 광학은. 그죠? 하면 부동산밖에 없지. 뭐, 땅 아니면 건물이지. 뭐. 그죠? 이런 거고, 매매고. 그죠? 취득세는 세율만 알면 끝나버리잖아. 실무에 가서. 다른 거 할 거 뭐 있습니까? 그죠? 집 사면은 세금 몇 프로 오고 그거만 알면 되지. 뭐. 그죠? 얼마짜리 샀는데 세금이 몇 프로인지 얼마, 세금 내면 그만이지. 뭐, 딴 거 할 거 뭐 있습니까? 그죠? 실무 가면은. 근데 우리가 실무 공부가 아니다. 특별한 경우. 아, 그래서 취득의 형태는 여러 가지 일이 있구나. 뭐 내용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암기하는 건 아니고 아 처음으로 치다 이런 것도 있고 성계도 있고 의제도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취득했다. 이런 과세 대상물을 이런 모양으로 등등으로 취득한 자 이런 사람은 취득세 내라 이 말입니다. 세금. 알겠죠? 세금 내는데 그 취득한 자가 누구냐? 취득한 자가 사실상 취득한 자. 사실상 취득한 자다.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 우리는 사실 과세를 합니다. 만약에 집을 하나 샀다. 샀다. 그죠? 우리 집을 사고 나면 등기하죠? 세금 내죠? 그럼 우리 법에서는 취득을 하고 나서 등기를 하고 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세금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은 세금 내야 되느냐. 이거하고 이건 다르잖아. 그죠? 우리가 취득을 했다면은 등기를 하고 나야 세금 낼 의무가 생기느냐. 요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되느냐. 요 사실이 바로 잔금 지급한 겁니다. 알겠죠? 잔금을 지급하면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어느 쪽을 택하고 있죠? 사실 쪽입니다. 사실 과세. 요걸 우리는 뭘 한다? 형식 과세를 합니다. 우리 법은 항상 요쪽이 아니고 요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사실 과세가 원칙이다. 그래서 요런 말이 나옵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관련 없다. 물론 만약에 5월 10일 날 내가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죠? 요날 잔금을 지급했으면 요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60일 내에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죠? 7월 9일쯤 될 겁니다. 요날까지 세금 내야 되는데 요날이 잔금 지급일이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등기를 5월 5일 날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취득일이 언제죠? 이날 5월 5일입니다. 알겠죠? 요게 원칙이지만은 등기를 먼저 하면은 요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래 원칙은 항상 사실과시지만은
등기를 먼저 해버리면은 요 날을 우리는 취득일로 본다. 그래 아시고 원칙은 요쪽이다 그죠? 그래서 앞에 항상 저 말이 붙습니다. 사실상 취득한 자다. 알았죠? 다 같이 뭐라 했죠? 시작. 사실상 취득한 자 납세의 무자. 자 책을 봅시다. 뒤로 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81조. 그 81조에 보면은 81조에 예. 그게 보면은 그 위에 잠깐 예전 문제 하나 볼까요? 예,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기출 문제입니다. 아래 해설 보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거 이래 나왔죠. 그죠? 기억.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했으면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기억은 납세의무가 있네, 그죠? 니은 건축물을 이전했습니다. 이전 건축물을 옮겼다, 그죠? 이전으로 인한 취득인데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물을 이전하면 요거 이전에 따른 요거는 세금 내야 됩니다. 이전에 따른 거, 예, 니은도 나 요거는 아직 안 한 겁니다. 우리 니은은 뒤에 가면 하게 됩니다. 세율에 가면 나옵니다. 알겠죠? 건축물 이전은 2%짜리 나옵니다. 알겠죠? 예, 거기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예. 다음에 디귿. 토지를 취득하였지만은 등기를 안 했다.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취득했으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등기하고는 관련 없다 그랬죠. 리얼. 공유 수면을 매립한 척하여 토지를 조성했다. 매립한 척도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다 내야 된다. 정답은 이겁니다. 다 낸다.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는. 예, 아무튼,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죠.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은 뭐, 다음 보도록 하면 되고, 내려갑니다. 이제 딱 네 번째가 뭐가 나오죠? 납세의 무자. 나오잖아. 그죠? 납세의 무자가 누구다? 사실상 취득한 자. 알겠죠? 취득한 자가 납세의 무자다. 그럼 이제 여기 자 우리가 했는 거 지금 자 과세 대상 알아봤다 그죠? 아 여기 과세 대상 취득의 형태 알아봤고 여기에 대한 이제 납세의 무자 그 납세의 무자 보세요. 납세의 무자 읽어봅시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등 이런 그죠?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그 뒷장에 한번 볼까요? 1번 사실상 취득한 자가 세금 내라. 사실상 취득한 자가 세금 낸다. 알았죠? 그죠? 예, 알았고 두 번째 보니까 주체 구조부 취득자 나왔다. 그죠? 아, 그 말이. 조금 이제 보세요. 요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요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요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주인이 갑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 과세 대상물에 가면은 요게 건축물 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건축물에는 엘리베이터도 여기 들어갑니다. 뭐 구조물이라든지 시설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 속에 다 건축물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갑이 만약에 자기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은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됩니다. 갑이 설치했으니까 갑이 요 세금 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주인이 설치한 게 아니고 세입자 을이 이걸 설치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그러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내느냐 이겁니다. 그죠? 요 세금을. 건물 주인은 갑이고 세입자 을인데 둘이 이제 합의했겠죠, 그죠? 예, 어떤 뭐 서로 내면에, 그죠? 뭐 서로 간에, 그죠? 내부적으로 뭐 합의를 해서 이 사람이 자기 필요에서 설치를 했답니다. 그랬을 때, 요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치에 따르는 취득세 누가 내느냐? 갑이 낼까요? 을이 낼까요? 요걸 정해놨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주인이 내라. 을이 설치해도 갑이 함께 설치한 걸로 보고 요 주인이 내세요 그 말입니다. 요 주인 이름이 뭐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사람 요거 건물 주인을 말합니다. 요거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 합니다. 알겠죠? 본체. 이 사람 이름이 누구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아, 그거 보니까 주체 구조부 취득자 나왔네. 그죠? 말이 조금 길머이도 많은 그죠? 자, 다시 따라서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하문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 건물의 시설물을 가설한 자와 건물 주인이 다르다. 이 사람이 세금 내라. 요 사람에게 세금 부과하겠다. 이 사람 이름이 주체구조부 취득자다. 건물주를 말합니다. 건물주. 알았죠? 건물주다. 예. 아, 건물주가 세금 내는구나. 우리 법에서는 이 사람 보고 내랍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다 그랬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알았죠? 예. 다음 내려갑니다. 두 번째. 이거 보세요. 요거. 밭의 지목을 개로 바꿨습니다. 요거 세금 누가 낼까요? 누가 내죠? 그렇지. 땅주인이 내야지, 뭐. 그죠? 그 사람이 이 사람. 그 2번, 3번에 나와 있는 거.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 사람이 땅주인. 땅주인이 냅니다. 땅주인. 알았죠? 어. 당연한 말이잖아요. 네 번째. 상속 물건은 누가 낼까요? 상속받은 사람. 상속인이 내라. 알겠죠? 상속인. 다섯 번째, 조합원이 나옵니다. 요거는 잠깐 설명드려야 됩니다.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주택조합, 그죠? A, 이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래 모두 A, B, C, D, E, F, G 해서 한 2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죠? 재건축 주택조합. 뭐 지역 주택 조합을 구성했다. 구성해서 이제 아파트 재건축합니다. 이걸 이제 그죠? 이 만약에 예를 들어 단독 주택 이걸 철거하고 뭐 재건축하다 재개발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잖아, 그죠? A, B, C, D 모여가지고 주택 조합을 구성해서 그럼 이제 주택 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요 주택 조합 명의로 그죠? 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지었으면은 아파트를 신축하면은 아파트라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신축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세금을 냈는데 요거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주택조합이 이제 아파트 주택조합 명의로 신축했습니다. 요 아파트는 이제 누가 가져가겠죠? 누가 가져가죠? 그 조합원들이 가져가지. 조합원들은 이 이제 말하면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보존 등기가 주택 조합 명의로 되겠죠. 요걸 이 사람은 무슨 취득하죠? 승계 취득하잖아. 승계 취득. 그죠? 요 승계 취득에 따른 세금 또 내야 되잖아. 그죠? 아파트라는 물건을 승계 취득하면 저기 보면 납세 뭐 있잖아. 세금 또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요 아파트에 대한 신축에 대한 세금도 이 사람이 냈다는 건 이 사람 여기 구성원이 이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은 물건에 대하여 세금 두 번 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주택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에게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분양하는 경우는 너거는 요 1차 세금 요 내지 마라. 요때 너가 한 번만 내라. 이렇게. 요거는 면제. 왜? 두 번 내니까 이중과시 되잖아. 그래서 하나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택조합 나와 당장 누가 낸다? 조합원. 그 요때 시험 문제.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누가 취득했다? 조합원. 이렇게. 알았죠? 아, 두 번째. 주택 조합이 나오고, 그죠? 조합원이 나온다. 자, 이 경우에는 누가 납세의 무자다? 조합원. 이 사람에게 과세한다. 그죠? 이 사람 세금 안 냅니다. 그죠? 이 사람도 안 냅니다. 그래, 문제에 보면은 그 주택 조합이 나오는 조합이 납세의 무인지 조합원인지를 구분해야 되잖아. 그죠? 그건 항상 조합원이 납세의 무자다. 여기 보면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 무자다. 조합원이 납세의 무자다. 알았죠? 예. 그 주택 조합은 조합원이다. 그 다음 내려갑니다. 여섯 번째. 수입하는 자, 당연하죠. 수입하는 자가 세금 내고, 수입 물건에 대해서는 시설되어야 하면은 시설되어 업자가 세금 내라. 주인. 시설되어 업자.
뭐 간단하게 우리 그죠 시설 대여하면은 우리 막 여러분들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이런 거잖아요. 리스 그죠? 응? 리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리스가 이제 요거 자동차 리스가 벌써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한 5년 넘었죠 그죠? 리스 가는 게 우리가 원래 이제 자동차는 뭐 돈 주고 현찰 주고 사거나 매매가 매매 형태가 요 매매 그죠? 현찰 주고 사거나 이게 예. 현금 주고 사거나 할부로 사거나 요게 이제 리스가 나오잖아 그죠 리스 이렇게 해서 현금 할부 리스 예. 자동차 같은 거죠 요거 요 리스는 말하자면 임대잖아 임대 빌려 타는 거잖아 그죠 내가 자동차를 요거 임차 빌려 사는 겁니다 빌려 그럼 요 자동차 리스를 내가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내야 되잖아 그죠 요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내가 냅니까 주인이 내야지. 리스 회사가 내야 되잖아. 그죠? 나는 샀는 게 아니고 빌려 탄 거는데. 그러니까 리스 업자. 그 사람을 누구란다? 다른 말 묶어서 뭐라고? 시설 대여 업자 이래버립니다. 알겠죠? 예, 업자다. 이런 표현하고. 또, 예, 학원에 이런 가보면 왜 그 복사기 같은 게 있잖아. 그죠? 우리 학원도 복사기 있습니다만 고속 복사기 이런 게 굉장히 비쌉니다. 뭐 5천만 원씩 이래 하는데. 고생 빨리 되잖아. 그죠? 그게 이제 리스로 많이 이용합니다. 돈 있는 분들은 이제 뭐 현찰 주고 사지만은 복사를 항상 많이 하잖아요. 학원에서 프린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복사 매수에 따라서 월 리스로 줍니다. 그럼 복사기 우리 학원이 샀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복사기에 대한 그죠? 이런 거 세금은 누가 내야 될까요? 당연히 그 회사에서 내는 거지. 당연하잖아. 그죠? 주인. 알겠죠? 예. 그 다음 내려가서 보세요. 취득대금을 취급한 자입니다. 취급한 자가 주인이겠지, 뭐. 그죠? 예. 그 취득대금을 취급한 자라 그랬다. 그죠? 예. 그 대금을 준 자, 그 사람이 취급한 자, 주인, 물건 주인이다. 그죠? 예. 요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 우선 핵심되는 거 요거다. 그죠? 주체 구조 부채도 나왔다. 누구다? 이 사람 세금 내야 되고, 주택자로 나오면 누구죠? 조합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그 1번에 그거 나와 있네, 그죠?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자, 할게 보세요. 세 번째, 요거 마무리 할게 보세요. 자동차를, 현대 자동차 회사가 차량을 만들었다? 그러면, 차량을 만드는 거는 무슨 취득이죠? 원시. 세금 내야 되잖아. 우리는 자동차를 요걸 승계취득하죠 소비자 그죠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요 자동차를 현대 자동차로부터 차를 사면은 취득세 내죠 우리 차 사면 세금 내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면 세금 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우리 법상에 만들었을 때 세금 내고 우리 소비자가 세금 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자동차 회사가 요 세금 낼 겁니다. 그죠? 요 세금을 내고 나면은 요 세금을 자동차의 제조 원가에다가 포함합니다. 원가에다가 포함해서 여기에다가 우리한테 이익을 붙여서 팝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사면서 여기 또 세금 내니까 결과적으로 요 세금이 결과한테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죠? 소비자 돌아오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두 번 내는 경우가 되잖아.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예상을 해서 법 만드는 사람들이 알겠죠? 이걸 이럴 거다 예상해서 너가는 세금 내지 마라. 어차피 너가 요렇게 덤탱이 씌울 거니까 세금 내지 마라. 한번 내라. 그 요런 사람 누구를 하느냐? 원시 취득자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물건을 처음 만드는 사람. 너가는 세금 내지 마라. 원시 취득자. 누가 낸다? 승계 취득자가 세금 내라. 요 사람이 과세된다. 알았죠? 예. 그거는 좀 많습니다. 보세요. 원시 취득자는 이거잖아. 자, 보세요. 차량이나 기계를 만드는 사람, 제조한 자, 항공기를 조립한 자, 선박을 건조한 자, 광학권을 추노에 취득한 자, 이런 원시 취득자는 세금 내지 마세요. 누가 낸다? 승계 취득자. 알았죠? 이 사람 세금 안 낸다. 그럼 성계취득자 세 사람. 자.
다 나왔습니다. 그만. 여기 어디 있나 이러면 1번 보세요. 1번, 1번. 거기에 82쪽에 1번 보세요. 사실상 취득한 자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세 번째 다만 나옵니다. 그죠? 다만. 거 보면은 차량이나 기계 장비나 항공이나 주문받아 건조나 선박은 성계 취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거기에 나온 말입니다. 성계 취득자가 납세의 무죄다. 자, 이제 세 사람 나왔다. 자, 다시 읽어 봅시다.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조합은 성계 취득자. 한 번 더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조합은 성계 취득자. 그럼 이제 나머지 우리 방금 했습니다. 그죠? 기타. 요 기타 나와 있는 거 그거는 무조건 요거는 간단하게 그 물건의 뭐다 주인이 세금 낸다 알겠죠? 그 물건의 주인이다 요래 정리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 그죠? 요 세 사람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 물건의 주인 지목을 변경했다 주인 땅 주인 그죠? 수입했다 수입하는 자 이렇게 그죠? 요게 납세의 무자다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